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나이키와 결별한 카이리 어빙에게 뉴발란스 측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잭라빈은 현재 트레이드 대상자는 아니지만 뉴욕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해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의 건강 상태는 현재 퀘스처너블입니다. 제임스 와이즈먼이 다시 산타크루즈로 돌아갔군요. 찰스 바클리는 마이애미가 현재 로스터를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네요. 댈러스와 디트로이트가 최근 널런스 노엘 트레이드를 놓고 논의했다고 합니다. 마이크 콘리가 다음 미네소타전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장기간 결장 중이었던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10에서 12일 이내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부상자들 소식도 굉장히 많은데요. RJ 베럿이 발을 밟고 경기장을 떠났던 디존 테머레이가 왼쪽 발목 염자로 2주 결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발가락 부상으로 지난 12경기에 결장한 데스먼드 베인이 아직 3에서 4주는 더 결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군요. 원래는 2에서 3주 정도 결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회복이 더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콜린 야스턴이 오른쪽 다리에 경미한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1주 내로 재검진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한 오비 토핀이 MRI 촬영을 받았고 2에서 3주 결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후안 토스카노 앤더슨은 오른쪽 발목 염자로 인해 약 2주간 아웃될 예정이며 이후 재검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